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매년 1, 2월 농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보조사업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1월에 이어서 2월 이장해부를 중심으로 농촌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농촌 보조사업은 1, 2월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빠뜨리지 않게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2019년 작년 진안군 동양면의 이장해보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올해의 사업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읍면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군청의 읍면 포탈 게시판에 있는 이장해부를 다운받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장해부 찾는 법은 이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추천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작년 이장해부를 바탕으로 2월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과 마찬가지로 총무팀 내용부터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설명드릴 만한 사항이 없어 그냥 넘어가고 다음 민원복지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생략하고요. 5번 전입장려금 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인구유입 장려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의 경우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입 6개월 경과 시 1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농했던 시기에는 집들이 비용과 집수리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입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6번 결혼장려금은 혹시 관련 있는 분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번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바로 앞에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농촌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경우 융자 대출을 지원해주고 취득세 및 지적청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설명한 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읍면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인데요. 시골의 빈집은 리모델링해서 5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경우 자부담 5%를 포함해서 2천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시골의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빈집 재생으로 나온 집은 지자체에서 5년 동안 기농 귀촌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임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골집 임대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자체 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은 생략하고 3번 기농 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제가 받았던 집들이 지원 사업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기농 귀촌하신 분이라면 30만 원 지원해 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는 매년 3월경 과실수를 무료로 분양해 주는 사업인데요. 1인당 2주씩 한정되고 지난 5일장에서 나눠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하는데 미리 30분 전쯤에 대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 고추 포장재 지원 사업은 금고추 비닐 포장재를 4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안은 고추가 특산물이고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매년 고추 시장이 열리는 곳이라 고추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번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소유 농민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기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는데 가입비의 75%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1번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농가공 제조시설을 5천만 원 이내에서 50%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 개인 농민은 안 되고 장목반, 농업법인 등 단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사업은 6차 산업 인정 및 추진 농가가 해당되는데요. 6차 산업 관련 기계 장비, 시설 보수, 홍보 및 디자인 개발 등에 사용되는 사업에서 2천만 원 50%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13번 농 다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농사에 의해 다른 작물을 재배시 직불금과 유사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재배 작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직불제에 대한 내용과 우렁이 녹법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는 앞서 농촌 보조 사업 1탄에 소개했던 내용이라 생략하고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친환경 인증, 즉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으시려는 분께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잘 모르지만 거의 5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번 농업인 안전보험은 군에서 10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농업일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100% 가입하시는데요. 가입 신청은 이장님이 일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내용인데요. 보험료의 95%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도 고추의 냉해 피해로 손해를 봤는데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의했을 때는 벼농산만 되는 걸로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고추도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아쉽게 보험 가입을 못해서 보상을 못 받은 사업입니다. 혹시 사시는 지역에 농산물 재해보험을 지원해준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혹시 이 사업이 내려오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한 후 영상으로 한번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 보조 지원 사업 2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